이러다가 푹 하고 튀어나옵니다. 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부화 과정에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욕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나와 나와 나왔죠. 아우 이쁘다. 아유 이번 릴리가 한 마리도 안 나왔네. 테이크할 얘들 두 마리가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이번에 댓글로 뭐 알약농장 근황, 다른 개체들 근황 영상 같은 걸 한번 요청해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보려고요. 한 편은 이렇게 제가 평소에 잘 안 찍는 애들, 제가 어쨌든 영상이나 이렇게 외부로 잘 안 보여드리는 애들 위주로 한번 찍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자주 보여드린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뭐 옛날에 예쁘다 예쁘다 했던 애들 뭐 한번 나오고 영상 더 이상 안 나오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한번 다음 주 영상에 찍어보고, 이번 주는 잘 안 나온 일들만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크레스트드 개코에, 여기는 저희 매장이 아니라 제 집이고요.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네들은 물론 매장에도 전시된 애들이 있고,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다 매장으로 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애들 다 이쁘고, 제가 분석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죠. 얘 색이 왜 이렇게 빠졌냐. 얘가 이제 아잔틱인데 파업이 되면은 파이어업이라죠. 발색이 올라오면은 제법 이쁜데, 발색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발색이 영 쥐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물 뿌려주고 뭐 좀 파업이 되고 좀 어두워지면은 또 색깔이 새까매져요. 이뻐요. 어쨌든 아잔틱인데 누리끼리 하죠. 파업을 시키면 상당히 반전해집니다. 얘는 이제 솔리드 릴리, 솔리드 디비전 자세 정확히는. 근데 색깔 이쁘고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냐, 별로 수 있겠지. 뭐 옆에 하얀색 차는 것도 이쁘고 순하고 이뻐요. 여기 있는 애들도 번식을 상당히 잘해줘서 알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알도 한번 보여드릴까. 알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 새끼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매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 크레이 애들도 조만간 다시 매장으로 갈 거고요. 다음은 저의 자랑인 카푸치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카푸치노 중에 얘보다 크런핀이 높게 올라온 일 본 적이 없어요. 크런핀이라고 하면 여기 왕관 모양으로 머리 위에 있는 핀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좀 누런색이죠. 얘는 원래 하얀색이 이쁜데, 이게 보통은 많이 올라와봤자 여기 딱 그 경계선 있죠, 이쪽. 이걸 내려놓고 보여드려야겠다. 이쪽 딱 여기까지만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도 왔자 하고, 진짜 많이 올라오는 여기까지, 얘는 여길 넘어서 눈썹까지도 색깔이 들어갔어요. 그쵸? 눈썹까지 들어갔어. 색깔 노란 색깔이 제가 본 카푸 중에서는 가장 크럼핀이 잘 들어간 아이입니다. 이뻐요. 근데 너무 노래졌다. 갤럭시라도 노래 보이는 건가? 제 육안상 이렇게 노랗진 않은데, 지금 뭐 화면에는 무슨 뭐 시트러스 케이크 같은 색깔인데, 실제로 이렇게 노랗지가 않거든요. 이 갤럭시만 쓰면은 뭐든 다 노랗게 나와요. 하얀색도 노랗게 나오고 노란색도 노랗게 나오고. 참 싫습니다, 갤럭시입니다. 아이폰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크레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저희 매장, 저희 여기 있는 성수가 좀 특이한데 거의 다 암컷이에요. 얘는 이렇게 알 나온 애들 로그를 남겨놓죠. 하고 알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이거 알 까는 걸 보여드릴까? 지금 해칭일이 한 2일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제가 영상으로 남겨놨다가,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남겨놓고 알 까는 걸요. 영상으로 만약에 못 남기면 뭐 없어지는 거고, 남길 수 있으면은 알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다음 주 영상에 붙여놓을게요. 이게 영상 찍겠다고 원래 5월 2일이 해칭일인데, 그걸 미리 해칭시킬 순 없잖아요. 영상 하나 찍겠다고. 그래도 생물이 생명이 우선이니까 5월 2일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을. 자, 지금 알들인데 최근에 부화가 한번 싹 됐더니 알이 많지가 않네요. 뭐야, 태어났다. 5월 2일날 해칭일이었는데 태어난 거 보니까 그냥 지금 깔게요. 얘를 태어나는 거 보면은, 태어났네.
알 까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알을 째는 방법은 일단 에그 커팅이라고 하죠. 굳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께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그 커팅을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조금 제가 한 손으로 하긴 힘든 작업이라 살짝 설명 먼저 하고 카메라를 살짝 껐다가 할게요. 일단은 라이트를 비춰서 여기에 개체가 없는 쪽을 칼로 살짝 흠집을 내줍니다. 흠집을 너무 많이 내버렸다. 근데 사실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흘러나올 거예요. 이걸 계속 닦아주면 돼요. 아, 이게 한 손으로 작업하기 너무 힘드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하얀색 액이 알 액이라고 해야 되나? 흰자가 계속 흘러나올 거예요. 이거를 계속 닦아주다 보면은 얘가 막 진동이 느껴지면서 막 단추로 긁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흠집이 나오고 흠집이 나오다 보면은 그렇게 부활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외의 반응입니다. 지금 발이 먼저 튀어나와 버려서 흠집을 너무 크게 냈나봐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극을 주다 보면은 팔이 나온다. 원래 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안에 막 이렇게 알 여기 곳곳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안에서 얘들이 난치로 긁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크래치가 막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푹 하고 튀어나옵니다. 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부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나와 나와 나왔죠. 아우 이쁘다. 아유 이번 릴리가 한 마리도 안 나왔네. 테이크할 얘들 두 마리가 나왔고요. 들어. 너네 형하고 같이 있어. 아이고 놀랐구나. 너네 형하고 같이 있고 사육장은 곧 마련해줄게. 처음 태어났을 때는 예민해서 이렇게 막 사람한테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물진 않아요. 그냥 좀 겁이 많아서 그래요. 아이고 놀랐어. 자, 참 생명의 탄생은 참 재밌습니다. 아이고 릴리가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나오냐. 뭐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얘들은 이따가 사육장 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 이번 영상의 주제를 바꿀까? 동화뱀 부화 영상으로? 크레스티드 겪고 영상으로 바꿔요? 아, 그럼 매장에서 나머지 애들은 살짝 스쳐 지나가게끔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동화뱀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줘야겠다. 일단 얘들 부모 개체를 보여드리긴 아빠 개체가 딴 데가 있어서 엄마 개체만 보여드려? 아니다, 부모 개체는 뭐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얘들은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이제 애기들을 사육장 스팅은 저 나중에 할 거예요. 저는 갓 태어났을 때는 굳이 자극을 별로 안 주려고 하거든요. 물론 에그 커팅 자체가 자극이 강한 거긴 해요. 애들이 빨리 나오게끔 제가 자극으로 이렇게 자극을 줘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니까 에그 커팅 어떻게 보면요. 뭐 얘는 자연적으로 나왔지만 동생은 제가 알 에그 커팅에서 나왔잖아요. 뭐 저는 가능한 자연 부화를 권장드리나 뭐 부화 예정일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나온다면 이렇게 에그 커팅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요. 일단은 우리 애기들 살짝만 찍고 한 내일쯤에 사육장 세팅을 해볼게요. 하루 정도는 여기 좀 쉬게 해줘요. 저는 보통 자극을 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기들 잘 쉬고 얘들 또 크면은 엄청 이뻐지거든요. 에그 커팅에 참혹한 흔적. 알 껍데기는 취미삼아 좀 모으고 있는데 나 뱀알 껍데기는 못 모으겠어요. 크레 껍데기들은 이게 난황이라고 해요. 흰자가 좀 적다 보니까 금방 말라가지고 건조해서 여기 있다. 이렇게 바삭바삭해져서 이렇게 무슨 종이학 같은 거 모으는 통에다가 모으면은 제법 모아지거든요. 근데 뱀알은 이 흰자가 진짜 계란 흰자만큼 많이 있다 보니까 마르지가 않아. 건조가 안 되고 그대로 썩어버려. 진짜 그걸 수집하려면 쭉 짜가지고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고 이렇게 막 공정이 많은데 이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건조돼서 저는 이거 취미삼아 모으고 있습니다. 알 껍데기. 일단 매장에도 크레들이 있지만 집에 있는 크레들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고요.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얘를 좀 찍어볼게요. 매장에 이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뭐 저번에 태어난 애기들도 이렇게 있고 저번에는 릴리가 좀 태어났는데 이번엔 릴리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안 찍던 애들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얘들은 살짝살짝만 넘어갈게요. 자, 우리 토마토 프로, 찐 토마토 프로, 보기 힘든 애들이죠? 얘들 색깔이 진짜 예쁜데? 오늘은 또 색깔이 많이 죽었네요. 완전히 소화기 색깔처럼 나오는데 오늘은 색깔이 많이 죽었어요. 아이고, 이뻐요. 색깔이 영 죽었네. 토마토 프록, 요즘 보기 힘들다는 찐 토마토 프록이고요. 뭐 오네이트 팩맨들, 얘들은 실제로 보면 많이들 놀라세요. 크다고. 근데 사실 뭐 오네이트 팩맨이나 뭐 브라질 팩맨이나 차코보다 많이 커지긴 하나 제 눈에는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납니다. 얘는 수컷, 귀엽죠? 아, 우리 밀키프록 얘들도 있습니다. 밀키프록은 한 마리에 10만원에 분양 중이고요. 먹이를 되게 잘 먹는데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남았는데 너무 크다. 귀뚜라미가 큰 게 같이 딸려 들어가서 조금 얘들이 사냥을 못했나봐요. 이렇게 지금 몇 마리가 남았을까? 4마리 남아있습니다 지금. 밀키프록도 당연히 인기종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봤죠. 금방금방 나가고요. 여기는 알량농장에서 있는 크레 렉장입니다. 이렇게 크레 렉장이고, 아, 청소해줘야겠다. 아, 오늘이 청소한 날이구나. 아, 오늘 일요일이었. 아, 오늘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아, 그래서 영상 촬영도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아, 어쩐지, 아, 오늘따라 좀 사육장이 지저분하다 싶었는데 오늘이 청소한 날이네요. 청소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우파루파 블랙 얘들이 지내고 있고요. 우파루파는 뭐 화이트 핑크가 가장 인기가 많고 대표적인 얘들이지만 블랙 얘들도 괜찮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 키웠던 게 우파루파 블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우파루파 블랙한테 유독 더 정이 더 많이 가요. 화이트 핑크 애들보다. 일단은 우파루파 새로 나온 사료인데 이거 엄청 잘 먹거든요. 한번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료를 뿌려놓으면은, 근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얘들이 시력이 되게 나빠서 차는데 후각으로 찾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확실히 반응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나둘씩 이제 먹기 시작하죠. 먹죠. 잘 먹습니다. 그냥 후각이 안 좋아서, 아, 시각이 안 좋다 보니까 먹을 차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먹기는 진짜 잘 먹습니다. 들끼리 뽀뽀한다. 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무는 행위를 해요.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알량농장에는 페트알기코들도 있어요. 페트알기코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얘들도 이제 알 막 낳고 있고요. 이렇게 암컷들도 있습니다. 페트알기코가 귀여워요. 눈 똘망똘망한 거 보세요. 귀여워요. 페트알기코도 이제 슬슬 알이 나올 때가 돼가는 해요. 얘들도 새끼 나오면 또 한번 찍어볼게요. 뱀 알들. 아, 뱀 알이 오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 아,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량농장엔 뱀알이 지금 많진 않고요. 뱀알이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뭐 30개면은 뭐 그래도 올해 분양할 뱀 정도는 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0개가 끝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고 해서 밀키프록, 킹스네이크, 블랙킹 이런 애들 많이 나올 거고요. 알량농장에 있는 뱀들은 다 순해요. 나블레. 자, 우리 블랙킹 이쁘죠? 매장에 오신 분들 중에 원하신 분들은 목에 걸어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 오면은 꼭 해가는 코스고요.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제 자녀분들 이렇게 목에 걸고 사진 찍는 거 보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아이고, 블랙킹 중에서는 큰 편이죠. 아우, 청소해줘야겠다, 얘도. 여기 똥 싼 거 봐요. 똥쟁이. 자, 요만합니다. 대충, 아, 이건 여긴 안 되지. 자, 대충 한 1kg가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커요, 은근히. 자, 다음은 도룡룡계의 강아지. 타이거 살라만다입니다. 얘들은 뭐 사이즈도 엄청 커지고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도룡룡계 제가 알기로 두 번째로 크고요. 가장 큰 건 우파루파고요.
한 다음에 뭐 얘들은 먹이도 잘 먹고 온도에도 강하고 두릉룡들 보통 저온 종이다 보니까 보온에 약한데 얘들은 비교적 강합니다. 뭐 비교적이에요. 말 그대로 막 40도 이런 데 너무 당연히 죽고요. 한 30도까지도 30도는 좀 힘들고 한 28도까지도 거뜬히 버티는 애들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것 봐. 이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많이 분양이 돼서 몇 마리 없네요. 일단은 이렇게 이스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노란 배경에 검은 무늬 느낌이에요. 이스턴 애들은 반대로 바드는 검은 바탕에 노란 무늬 모양이고 좀 땡땡이 모양 느낌이 나요. 얘들은 이렇게 좀 희열기는 진짜 호랑이 무늬인데 얘들은 땡땡이 무늬 느낌. 그래서 이스턴 네 마리 바드 두 마리인데 지금 많이 분양이 나갔습니다. 얘들은 먹성도 진짜 좋고 그냥 매력 덩어리에요. 제가 진짜 좋아요. 생긴 것도 진짜 멍청하게 생겼고 엄청 대형으로 자라는데 확실히 에코어스 있으면 좀 크기 묻어서 안 이뻐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쁘다. 당연히 알량농장에서 오자마자 검역 실시하고 안전하게 축양 중인 애들이고요. 한 마리 85,000원에 분양 중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대강 여기까지 만 찍어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미아코니스터드들 한국에서 번식되는 KRCB 미아코니스터드들 입고 되니까 걔들도 찍어보고 겸사겸사 다른 펭귄이들도 좀 찍어볼게요. 하고 오늘 영상에 나온 이들은 크레스티드 끼고 성체를 제외하고 뱀 성체하고 파충류들 성체들을 제외하고는 다 분양한 이들이니까 알량농장 사이트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어린이날이나 뭐 근로자의 날 연휴 때도 알량농장은 쉬지 않으니까 방문 전에 한번 연락 주시고 놀러오세요. 이벤트도 몇 가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할인 이벤트, 룰렛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